윤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중남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태진 선교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태진 선교사님이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교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하다가 네. 사실 오늘부터 스페인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하게 되는 박태진 선교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니카라과에 가시기 전에는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제가 자라기를 성장을 중미 코스타리카에 부모님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사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한동안 가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니카라과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총 1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NK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NK이면서 NK는 이제 뭐의 준말이죠? 예, missionary kid라고요. 미셔너리... 선교사 자녀. 선교사 자녀. 네,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네. 지금 그 선교사님도 또 NK를 갖고 계시죠? 예, 이제 두 명의 NK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아내를 만나서 저희가 영락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아들이 의솔이 16살이고요, 지금. 예. 그리고 둘째가 의담이 13살.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지금 이제 사역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니카라과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네. 그러면 신학교, 네. 그 다음에 안수 어떻게 다 받으셨나요? 아, 네. 저는 이제 목회학 석사는 풀러에서 이제 과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안수는 미국의 ECA라고 Evangelical Church Alliance의 미국 교단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한국에서 신학은 안 하셨죠? 네, 한국에서 제가 네. 신학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 또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니카라과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카라과의 사역을 먼저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볼 건데 네. 니카라과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네, 니카라과에서 저희가 한 사역을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두 가지 모두 니카라과 교회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는 저희 이제 그 선교 센터가 있는데 주변 교회들이 다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제 좀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 예배 드리기 시에 바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를 할 그 자원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되지 않아서 저희가 주변 모든 교회들한테 연락을 해서 주일학교만 대신 저희 교회에서 센터에서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이제 10년 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주일만 되면은 이제 9시에 저희가 교회 버스도 돌리고 또 이제 가까운 데서는 걸어오기도 하고 해서 네. 이제 한 150명에서 많을 때는 250명의 아이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사실 어린이 교회처럼 이제 아침 9시부터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는 어와나 프로그램을 당일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와나라는 미국 프로그램인데 네. 이제 말씀 암송을 아이들에게 이제 하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말씀 암송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게임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보이스카우트처럼 배지도 따고 점수도 따고 해서 되게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이제 가장 그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네. 그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니카라과에는 특히 많이 힘든 그런 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조금 수그러들자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네. 14살, 15살 됐던 친구들이 이제 커서 이제
20대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 네, 사역을. 네.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주변 교회들마다 생기게 됐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 이제 코로나 끝나고도 다시 그 아이들을 불러올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주일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이 그런 식으로, 아, 참 아름답게 사실은 결말이 맺어진 것처럼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 선교사님이 네. 현지 아이들을 모아서 네. 이렇게 어화나 사역하고 네. 그 따로 네. 모아서 한다는 게 네. 언어의 문제가 네. 다른 그 교회에서도 할 수 네. 있으면 맡기질 않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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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는 거는 선교사님이 언어를 네. 그 스페니쉬를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코스타리카로 가셨을 때 이제 7살 때 코스타리카로 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계속 자라면서 스페인어랑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자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어로 이렇게 예,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좀 제일 좀 불편한 게 한국어입니다. 네, 그 말씀을 여쭤보려는데 네. 한국말을 너무 네.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페니쉬도 잘하고. 네, 네.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면, 네네. 야, 그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겠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니카라과가 이제 열악한 지역에 네네. 사는 아이들을 불러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스페니쉬로 합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다 니카라과에서는 스페인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어로 모든 예배를 다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예, 그 아이들한테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교회로 보냅니까? 아니면 계속?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주일을 하루 종일 저희 교회에서 보내고 이제 어두워질 때쯤 되면 이제 4시 이후에 되면은 니카라과는 되게 빨리 어두워집니다. 아. 일찍 어두워지기 때문에 네. 이제 어두워질 때 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게 아. 사실은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각 교회에서 성교사님의 그 사역을 네. 서포트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요약을 하느라 생략을 했는데요. 네.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어른 예배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네. 이제 아이들에 대한 필요를 보고서 처음엔 시도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을 이끌어 가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교회들이 협력하지를 않고 이제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아무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화를 하던 중에 아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고 저희가 어른 예배를 이제 클로즈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과에 그냥 개신교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처에 다른 교회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급한 것이 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게 더 급하겠다 해서 그래서 어른 예배를 안 드릴 테니까 우리는 성인 예배를 안 할 테니까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도 아이들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부부가 또 이제 아이들이 많은데 주일날 하루 좀 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 기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니카라과는 제가 두 번 정도 네. 이제 선교 사역을 네, 단계로 네. 갔다 왔는데 네. 그 마사야에서 이제 큰 네. 대형 전도 집회를 네. 했어요. 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주 강사 통역도 맡아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차례에 저희가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주 강사로 그때 오셨던 김종훈 목사님 뉴욕 예일교회 네. 제가 이제 그 집회하실 때 통역도 맡고 또 다른 순서에도 저희가 이제 통역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센터가 니카라과 마나과 수도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한 해는 저희가 이틀 사역 중에 하루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 그 집회 이틀 중에 한 해를 저희 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부산 산성교회인가요? 그 네. 허 목사님이 네. 또 한번 강사로 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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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때는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구나. 아마 그때 제가 열심히 결혼하고 이제 네, 큰아이 뭐 태어나고 그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마도. 네. 네. 그 니카라과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네네.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 이제 출발을 하셨는데 네. 참, 그, 새로운 지역에 가서, 물론 네. 스페인어를 잘 하시니까,
가능하겠지만 어떤 네. 생각, 비전이 있으면 말씀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니카라과는 그 미 대륙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니카라과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참 선교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스페인은 이제 유럽 국가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카톨릭 강국이었다 보니까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니카라과에는 통계에 따라서 거의 30%에서 40%의 인구가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스페인에는 전체 인구의 0.5%에서 1%만 개신교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스페인 사람 2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두 명만 저희와 같은 진짜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 중에 일부는 카톨릭 분들인데 이 카톨릭 교회가 스페인 같은 나라에는 거의 한국에서 뭐 돌잔치 하거나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영세를 받기는 하는데 그게 문화적인 것이지 그렇죠. 진짜로 이제 카톨릭 신자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세는 다 받았지만 카톨릭 통계로는 올라갔지만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게 무신론자들이랑 그 다음에 무슬림, 이슬람교 그 두 가지가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곳에 가서 전체 영토의 92%의 영토에 교회가 개신교회가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처음 가게 된 것은 니카라과 형제자매들이 이민을 많이 가시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네네. 근데 그곳에 가셔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제일 힘든 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갔는데 그곳에는 사는 곳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이곳에서 꼭 교회 개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자꾸 하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스페인을 생각하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2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유럽에 있는 교회가 뭐 이렇게 공연장이나 식당이나 술집으로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기사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현실이겠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스 그런 국가들은 이제 종교 개혁 때 개신교가 되게 많이 성장한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스페인은 조금 다른 게 종교 개혁 때 개신교가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개신교가 선 적이 없어요, 스페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 성당들은 이제 그렇게 팔려가진 않고 카톨릭 교회가 이제 워낙 재산이 많고 자원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광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유명한 성당들이 있죠. 그런 성당들이 사실상 예배를 드릴 때, 미사를 드릴 때는 뭐 10명, 20명밖에 안 앉아요. 거대한 성당에. 그런데 관광지로, 관광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교회에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장소들이 되고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처음 가는 사역지로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혹시 현지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에 사는 한인들을 위한 사역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인분들과 함께 사역할 기회는 많이 없었고요. 항상 그 나라 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약간 다른 게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민자들과 많이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뉴욕에서 이제 이 이민 사회에서 많이 생활해 오신 그동안에 뉴욕 계시면서 많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지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뉴욕에서는 그래도 이제 한인 사회가 교회가 있었기에 그렇죠. 참 힘들 때에 네.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른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인들이 힘이 되어서 서로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스페인의 이분들은 이제 이민자들이 스페인으로 가면은 이 모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힘들고 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페인에서는 현지 분들도 대상으로 사역을 하지만 이제 이민자들, 특히 중남미에서 이미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저희 이제 신앙을 가진 이민자들이 갔을 때
예배드릴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곳에 교회 개척을 해서 이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어차피 스페인에 가면 이제 스페인어를 많이 구사해야 되는데 네. 스페인어로 네. 전도하시면서 네, 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네. 좀 말씀 간단하게 네, 네.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네. 네. 네. 그럼 스페인어로 할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석 한번 하시고.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queremos trabajar para el evangelio en la obra misionera en España para que todas las personas en España también tengan acceso a un lugar donde adorar al Señor. Que tenga la oportunidad de escuchar el Evangelio de Jesucristo para que todos juntos podamos hacer crecer el reino de Dios para la gloria de Él. 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두 함께 스페인에서 참 스페인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네. 또 스페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고 스페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 그 선교사님들하고 네. 인터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선교사님 중에서 스페인어를 이렇게 네. 뭐 잘하신다는 표현을 하기는 뭐하고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는 네. 분은 처음이에요. 아, 또 이제 한국어가 이만큼 어설픈 사람도 처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 또 한국말도 이렇게 또 네. 저보다 잘하시네요. 네. 아유, 아닙니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스페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태진 선교사와의 인터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태진 선교사가 어떻게 스페인에서 사역을 진행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물론 스페인에서도 그렇지만 이곳 미국에서도 네.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단순히 베푸는 사역 네. 가서 이제 돕는 사역 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복음을 향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 사역이 좀 그런 사역인데 이슬람권은 이제 1040 윈도우라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들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스페인이 관광지로 유명하고 예를 들자면 산티아고 순례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잘 사는 유럽 국가이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들이 선교지로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협력하기로 이제 소원한다는 것이 한국 교회들이 조금 더 인식을 바꿔서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 저희 어떤 독일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일도 이제 개신교가 60%에서 30%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는 그분의 평가로는 우리 독일 교회가 스스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돕는 일에 한국 교회가 여기 뉴욕에서든 또 스페인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교회들이 앞장서서 참 나설 수 있었으면 협력하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네. 의미였군요. 네, 네. 네. 그 선교사님이 그 연세가 많이 드신 게 아니라 네. 이제 정말 아주 그 청장년의 이런 네. 그 시대에 선교를 출발하게 되시는데 네. 본인이 그 어려울 때, 네. 힘들 때 이렇게 위로받는 그 말씀이나 찬양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찬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히스패닉 찬양을 오. 스페인어 찬양을 되게 많이 하십니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즐겨 듣는 찬양 중에 네. 이제 그 스페인어 찬양 그 CCM 가수죠. 그러니까는 네. 찬양 리더이신데 마르코스 위시라는 분이 네. 작곡하신 엔시엔데 우나 루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엔시엔데 우나 루스가 이제 하나의 불을 이제 비치다, 불을 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두운 가운데 네. 진짜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가사를 가진 찬양인데요. 네. 특히 그 남미에서는 그 사역이 그만큼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니까 진짜로 흑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너무나 잘 살고 다 이제 좋지만 네. 보기에는 선진국 같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흑암 같은 곳에 0.5%의 개신교인들이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의 이제 초를 켜는 복음의 초를 켜서 이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스페인 전역에 켜지면서 아 스페인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멜로디 이렇게 조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멜로디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악기 없이 불러드렸다가는 들어보시기도 전에 그 찬양을 안 좋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위트의 엔시엔데 우나 루스라고 엔시엔데 우나 루스 예,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뭐라 합니까? 예, 그래서 예, 하나의 이제 빛을 예, 켜다, 불을 켜다 이런 뜻인데 아, 한국말이 그럼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빛을 비추다 아니면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이제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여기 미주 한인 그 사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미주 한인 사회에 계신 분들처럼 이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서 니카라과라는 나라에서 이민자로 저도 살아왔습니다. 물론 선교사이지만 이민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참 많은 도전이 있고 이제 본국에 자신의 나라에 살면서는 체험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참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살아올 때에 저도 그렇고 이곳에서 제가 대화를 나눈 많은 분들을 통해 들어보면은 저희가 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참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참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중남미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꿈을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꿈을 갖고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많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곳에 가서 교회 모일 곳이 없이 그러니까 더욱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돼서 예배가 드릴 수 있게 할 텐데요. 사실 이곳 뉴욕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가 많이 있고 예배 드릴 곳이 많이 있어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요.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참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저는 스페인에서이지만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참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역에 함께할 때에 저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페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 뉴욕의 모든 교회들과 한인 사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페인 앞으로 전개되는 스페인 사역이 주 안에서 아주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로 희망하는 네, 그런 분들에게 연락처를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가장 확실하게 연락이 가능하고요. 네. 제 이메일 주소는 parktjin@gmail.com입니다. 네. parktjin@gmail.com 네. 저희가 자막으로 또 처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요 앞으로 스페인 사역을 시작하게 될 박태진 선교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